안녕하세요. 뼈다귀 삼촌입니다. 제가 필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 이지블루드 조금 변형한 쇼크리더를 자주 사용하는데요. 시안성을 위해서 조금 굵은 라인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처음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그냥 필드에서 직접 할 때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쉽게 초보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라인을 원줄과 목줄을 우선 겹치고요. 한 20cm, 15cm 이 정도 여유 있게. 그러고 한 바퀴 돌려서 원을 만들어 주세요. 겹친 상태에서. 안 돌리기라고 해서 이 안으로 한 바퀴, 두 바퀴, 세 바퀴. 팔자 매듭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이렇게 전차 매듭 세 바퀴 정도 이렇게 매듭을 사용하는 편입니다. 자, 매듭 마무리는 침이나 물을 살짝 붙여가지고 잡아당겨 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. 이 상태에서 원줄, 이제 쇼크리더가 되는 목줄, 얘를 이제 삼각형으로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이 정도 각도 검지랑 엄지로 여기를 잡아주세요. 이렇게 잡고 중지와 약지로, 이게 연습을 좀 많이 하면은 금방 되는데 연습이 좀 필요해요. 얘는 중지로 라인을 이렇게 잡습니다. 중지로 이렇게 라인 잡고, 얘는 밑으로 내려줘요. 그리고 엄지와 검지로 밑으로 내려간 라인을 잡아서 위로 당겨주세요. 다시 잡아서 내리고. 이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. 한 15바퀴, 20바퀴. 저는 그냥 뭐 필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리다 보면 한 15바퀴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. 연습하면은, 어두운 곳이나, 그리고 필드에서 빠르게 쇼크리더를 할수 있어요. 자, 이 정도 감고, 엄지와 검지를 빼면은 이렇게 아까 손을 잡고 있던 부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하나 있죠. 여기에 원줄 넣어주세요. 그러고 살짝 당겨줍니다. 너무 세게 당기면은 마찰력 때문에 이따가 조일 때 힘들어요. 이렇게 물을 좀 묻히고요. 필드에서 할 때는 꼭 장갑을 낀 손으로 하세요. 잡아 당겨주시면 됩니다. 오, 잠깐만요. 너무 세게 됐어. 이렇게 되면은 손이 찢어질 수 있어서 라인 있는 채로 잡아 당길게요. 잠시만요. 라인 있는 채로 잡아 당기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쇼크리더가 완성이 됐습니다. 남아있는 줄은 커팅만 해주시면은 바로 사용을 할수 있어요. 여기 이렇게 커팅만 해주시면은. 네, 이 쇼크리더의 장점은 FG보다는 조금 간섭이 있지만 라인을 회수할 때 가이드링이 이렇게 걸리는 거는 있어요. 살짝 이렇게. 근데 실질적으로 캐스팅에서 가이드링에서 나갈 때에는 걸리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캐스팅용으로 사용하는데 아무 손색이 없어요.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 쉽게 하는 방법. 자, 처음은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. 처음 똑같이 안 돌리기로. 진짜. 자, 이 상태에서 뭐를 사용을 하냐면요, 여러분들 베이트릴 라인 홀더라는 게 있어요. 라인 홀더, 라인이 스풀 안으로 들어가기 방지하는
이런 라인홀더가 있습니다. 이 라인홀더 이거를 활용하면 쇼크리드를 쉽게 할 수 있어요. 자, 이게 원래 대부분이 합사보다는 카본 나일론 모노줄을 홀더하기가 좋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합사가 얇으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끼고요 한 번 더 돌려서 이렇게 한 번 더 껴주세요. 자, 대충 감이 오시죠? 이 상태로 돌려주시면 됩니다. 자, 끝났어요. 그리고 얘는 잡아당기면 빠져요. 이렇게 이 상태에서 똑같이 넣고 매듭을 마무리 해주면 돼요. 간단하죠? 자, 그러면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